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부터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다음 주 본선 주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득표전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험지로 꼽히는 제주 지역은 첫날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시갑 김영진, 제주시을 김승욱,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이경룡, 정은석 예비후보가 모두 면접을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면접 다음 날부터 단수 추천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경선 또는 전략공천 지역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수 추천을 비롯해 제주 세곳 선거구 모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선은 오늘 19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2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본선 주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도내 유일 경선 지역인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들은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며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공천 시계가 빨라지면서 선거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